그리고요 12월 1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데모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항상 모르다가 합주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는데 노래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. 원래 제일 어려운 게 교재를 펼쳐봐야했는데 커다란 마음을 불러보니까 커다란 마음이 제일 어렵더라. 코미디어 웃소설을 해보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. 아, 다음 앨범 사실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웃어주어서 이거 좀 저 레벨이에요. 라이브를 잘한다라는 말 솔직히 제가 올해 좀 많이 들었거든요. 내년에는 포기하고 있습니다. 새벽이 빌려준 마음을